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기자님들 도움을 받아야 하는 AFC 챔스는 이러다 AI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AFC 챔스 진출 관련 문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김천은 리그 4위 이상 코리아컵 우승을 해도 AFC 챔스 진출 불가능이 맞는지요? 사실 지난주에 이걸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뺐잖아요. 다 드러냈어요. 그러고 근데 그 박진영 PD가 뭐 안 어려운데 쉬운데 간단한데 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박진영 PD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죠. 1번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뭐 예. 1번 김천 안 가죠. 네. 김천은 예, 군팀이니까 네. 못 갑니다. 예. 네. 자, 2번. 자, 2번. AFC 챔스는 추춘제인데 지금 광주 또는 전북의 AFC 대회 성적이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광주 FC가 엘리트 우승하면 광주 FC가 핫세에 있어서 내년에도 자동 진출이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광주가 우승하면 무조건 아침 진출한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 맞았어. 챔피언스 리그 어디? 네, 어디에 있든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은 일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부터 하나만 살짝 정리를 도와주는 겸 해 드릴게요. 챔피언스 리그에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와 챔피언스 리그 2 2부 리그 격인 챔피언스 리그 2의 네 팀이 최대 네 팀이 나가는 거는 불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금 K리그에서는 1순위부터 4순위라는 거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 팀은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직행을 하고요. 3순위 팀이 어떤 자격을 통해서 3순위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그 팀은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고 마지막 4순위 팀이 챔피언스 리그 2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합니다. 자, 그다음 계속 해보시죠. 예. 네, K리그 2팀이 AFC 챔스 진출하려면 AFC 라이선스만 따면 되나요? 저는 요게 그거 같은데 그 제가 알기로 엘리트 리그는 그 최종 리그 4위 안에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K리그 2에 떨어지면 못 가는 거 아닌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코리아컵, FA컵 그 진출팀이 결국에 몇 번째 순위를 갖느냐가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는 부분인데 요게 올 시즌부터 어떤 식으로 좀 바뀌냐면 코리아컵 우승팀이 K리그 1 4위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라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의 그 배경은 뭐냐면 코리아컵 우승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한 시즌을 치는 리그하고 같은 우승과 같은 사실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느냐. 코리아컵은 사실상 경기 수도 훨씬 적고 어떻게 보면은 대진운이 또 좋으면 경우에 따라서 그 우승을 할 수 있는 대회인데 같이 보는 게 맞느냐라는 평가가 사실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리그 4위 안에 든 팀이 만약에 우승을 했다면 그거를 인정을 해주자. 그 팀은 어느 정도 한 시즌 동안 좋은 경기력 을 유지한 것이고 우승의 프리미엄을 인정을 해주자라는 기조와 근데 만약에 4위 안에 못 들었다면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 오히려 그 리그에서 더 잘한 팀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인데요. 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에 대해서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음 시즌이요? 4위 안에? 네. 저 4위 안에가 아니고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진출팀 네 팀이 결정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다면서요. 일단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뭔가요? 가정 없이.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알고 있는 아챔 진출권은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엘리트 리그가 이제 2.5장이 주어지는 거고 플레이오프를 0.5장으로 쳤을 네. 때 그리고 K리그 2가 이제 한 장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K리그 2가 아니고 아, K리그 2란다. 네, 챔스 리그 2가. 네. 그래서 일단 그 제일 처음으로 리그 1위 팀한테 엘리트 리그 한 장. 1순위. 네, 1순위로 가고. 그다음에 코리아컵 우승 팀한테 또 한 장이 가고. 그리고 리그 차순위한테 그 플레이오프 0.5장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ACL 2에 진출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아까 그 말씀해 주던 코리아컵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코리아컵 우승팀이 4위 안에 들면 그대로 아까 말씀했던 1, 2, 3, 4가 가면 1, 2, 3, 4등이 네. 가면 되고 근데 만약에 우승 4위 안이 아니면 4위 안이 아니면 그 코리아컵 우승팀이
이제 ACL2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아까 코리아컵이 갖고 있었던 티켓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다 리그 차순위로 밀려가는 겁니다. 1위 팀, 2위 팀이 가져간다. ACL 엘리트로 가고 그 밑에 팀이 이제 0.5장이니까 ACL 엘리트가 아닌 2로 가는 거죠.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은 단순하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만약에 나온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네. 그럼 그게 이제 1순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 K리그 1 우승팀이 그래서 울산이 2순위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리아컵 우승팀이 3순위가 돼요. 자, 근데 경우에 뭐 희박하니까 뭐 어렵겠지만 울산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있죠. 네. 그 경우에 K리그 1 우승팀과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코리아컵 우승도 가능합니다. 지금 울산과 포항이 결승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개를 싹다리 가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1, 2, 3, 4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리그 순위. 리그 순위로. 순위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리그 순위로.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포항이 코리아컵을 우승을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챔 우승팀이 일단 우선권을 갖게 되고 네. 아챔 우승과 울산이 우선권을 갖고 그다음 2위는 포항 포항이 지금 몇이죠? 포항이 지금 포항이 5위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포항이 5위. 포항이 5위가 되면 5위예요. 아, 그럼 또 포항이 5위가 있으니까. 되면 그 2로 가네요. 2로 가는 거네. 그러면 리그 뭐야? 1순위랑 리그 2순위한테 그렇지. 2위 리그 2위가 2순위가 되겠고 그 3위가 플레이오프 가고 4위가 2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위가 또 김천이니까? 3위가 또 김천입니다. 김천이에요. 그러면 서울 4위, 4위가 서울한테 가요? 4위로 내려가네. 네.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K리그 1은 5위까지도 지금 사실상 챔피언스 리그 가능 그 진출을 가능하다? 하는 가능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히 정리가 사실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네 팀이 간다라는 거 간단히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최대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네 팀이 간다라는 게 정해져 있고 울산은 무조건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로 간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남은 세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순위가 되는지 간에 K리그 준우승 가능성이 있는 강원이 있고 그다음에 K리그 1 3위 가능성이 있는 서울과 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천을 제외한 또 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가능성이 있는 광주 포항 울산이 있고 챔피언스 리그 2 우승 가능성이 있는 전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K리그 1 3위 가능성이 있는 서울과 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제가 뭐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한 6, 7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챔피언스 리그 2를 우승하면 엘리트로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음 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로 갑니다. 챔피언스 플레이오프로 가면 다음 시즌 플레이오프로. 네, 그러니까 직행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북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울산 그 미안한 얘기지만 울산 광주가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광주 울산 포항의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우승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죠. 왜냐하면 추춘제고. 네. 그게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울산이 어제 또 졌어요. 종우한테. 네. 무득점이에요. 경기 내용도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K리그1을 우승을 확정한 팀이 지금 확대된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꼴찌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 축구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인데 또 굳이 울산을 향한 위한 변명을 하자면 한 시즌의 농사를 결정짓는 시기에 챔피언스리그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사실 어느 정도의 힘을 줄 것인가. 이게 지금 포항과 울산이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비해서 광주는 하위 스플릿으로 가면서 사실상 조금 더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여건이 마련됐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추춘제를 따라가지 않으면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우리의 K리그 1 수준의 강팀들이 우승 도전을 하고 있는 강팀들이 선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추춘제로 가겠죠. 네. 굉장히 복잡한 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요? 7가지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기다려봐야겠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뽕PD처럼 네. 티켓 기준으로 티켓 4장이 있고 리그 우승팀 1순위, 그다음에 FA컵 2순위인데 FA컵은 4위 안에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순위가 이제 후순위가 된다. 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변수는 이제 거기서 네. 하나씩 격가지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뽕피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간단하게 네. 생각하면 간단하네요.